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해운대 부인병원 호흡기내과 정화식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이 되면 이 질환에 고통을 받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질환의 증상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나아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환절기 건강 적색경보, 호흡기 질환 3부작,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가을에 시한폭탄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여름에 158만 명에서 가을에는 300만 명으로 약 2배가량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알레르기 비염은 가을 환절기에 증상이 심해지고 겨울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조기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아는 꽃가루, 동물의 털,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가려움증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알레르기 비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활하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꽃가루, 나무, 잡초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해 또 계절에 따라 악화 완화를 반복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과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음식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풍년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가을에는 나무나 잡초 등의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되면서 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가려움증 등이 있을 수 있겠고 환자분에 따라서 양측성으로 눈이 가렵거나 눈충혈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니 코로나19와 유사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침, 재채기 등을 반복하여서 코로나19로 오해받아 눈총을 받기 쉽상인데요. 알레르기 비염과 코로나19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발열입니다. 코로나19에 비해 알레르기 비염은 열을 동반하지 않고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 재채기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서 동반되는 기침과 다르게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목, 코 가려움을 동반한 발작적인 재채기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코막힘 등의 코 증상은 보통 양측에 동시에 혹은 번갈아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지속적인 코막힘이나 후비루, 일직성의 누런 콧물이나 혈성 콧물, 안면부 및 코 주위 압통을 동반한다면 알레르기 비염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발 요인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되는 치료입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피부 단자 시험과 혈청 특이 면역 글로불린 E 검사가 있습니다. 피부 단자 시험이란 소량의 알레르겐을 피부에 떨어뜨리고 주사바늘을 피부에 통과시킨 뒤 20분 후 피부의 팽진의 정도를 평가하여서 알레르겐에 대한 양성 여부를 판독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혈청 특이 면역 글로불린 E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 특이 항원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 E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첫 번째는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곰팡이, 바퀴 등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회피요법입니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추천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실내 알레르기의 농도를 줄일 수 있고 그 방법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므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원인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치료에는 2세대 경구 항히스타민제 복용이 기본이 되겠으며 항히스타민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서는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경구 혈관 수축제, 유코트리엔 수용체 기량제를 추가하여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코 세척을 병용하는 것 또한 증상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코막힘이나 하비갑계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혹은 비중격 만곡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인 알레르기에 대한 회피요법이나 약물치료로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하여 정기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 알레르겐 면역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역요법이란 원인 알레르겐을 반복적으로 체내에 투입하여 신체 스스로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면역치료에는 피하 면역치료 및 설화 면역치료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그 효과가 입증된 알레르겐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털, 일부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면역치료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증상을 완화 또는 소실시키고 새로운 알레르기에 대한 추가 감작과 천식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은 환자 본인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상 속에서 비염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항원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외출을 할 땐 마스크나 안경 등을 착용해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고 집에 있을 땐 창문을 닫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침실은 되도록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옷은 되도록 침대에 올려두지 않고 옷장에 보관해줍니다. 또 외출 후 샤워를 통해서 항원 노출 및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건조한 환경은 비염에 좋지 않은데요.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주고 평소 물을 자주 마셔 목과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예방법들이 있지만 항원이 있는 환경을 항상 통제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증상이 생겼을 땐 병원을 찾아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두 번째 호흡기 질환은 바로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개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고 관리한다면 좀 더 편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같은 환절기 알레르기 비염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 센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풍성한 건강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